자,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, 영상 제목. 내가 모은 자산이 많을수록 입조심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. 그리고 나한테 좀비여 달라는 사람 치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두 문장 모두 맞는 말이어서 제가 뭐 반박할 수가 없네요. 여러분, 돈 많다는 게 좋은 거죠. 자본주의에서 무조건 좋은 건데. 근데 돈이 많으면 역설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. 조심해야 됩니다. 내가 돈이 많고 능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 대한민국 무조건 조심해야 돼. 왜냐? 그거를 고가운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. 예. 이 대한민국은 솔직히 말해서 누가 나보다 돈 많이 벌고 능력 좋은 걸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. 특히 일반 사람들은요. 이렇게 얘기하면, 아, 붕어야, 너무 사람을 너무 많이 꼽게 보는 거 아닙니까? 제 주변에 좋은 사람 많은데요? 겉으로 봤을 땐 그렇죠. 겉으로 봤을 때는. 근데 속마음은 전 아닌 것 같아요. 대한민국은 누가 한 명이 잘 나가고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쭉 치고 나가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거의 모든 분야에서. 이건 남녀할 것 없이 맛이 한 가지예요. 예. 그 사람이 뭐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그 위치를 갖다고 하더라도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그 자리를 뺏어 먹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,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, 많이 모아놓은 사람일수록 조심하다. 그래야 오래 간직할 수 있다. 대한민국 생각보다 하이에나들이 많다. 내 주변에도 많다. 내가 친한 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많다.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. 돈이 많은 분들은 입조심해야 돼, 입조심. 능력이 좋은 분들. 내가 특히나 어디 가서 뭐돈 많이 번다, 뭐 어디 산다, 돈 많이 모아놨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, 절대로. 부자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. 그래서 부자들 일부러 없는 척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. 없는 척하는 경우, 일부러 평범하게 하고 다니고, 뭐 대중교통 이용하고, 일부러 뭐 비싼 음식 안 먹고 그냥 국밥 제주 국밥으로 때우고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. 그럼 왜 한국 사회에서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될까? 일단 자랑하면 공격이 들어옵니다. 태클이 들어가요.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태클이 잘 들어가기 쉽습니다. 왜냐하면 그만큼 힘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. 어떻게 스크래치 내보려고. 참 웃기죠, 여러분. 뭐, 자기한테 피해준 것도 없는데, 자기 능력껏 잃었으면 좀 자랑할 수 있는 건데, 왜 그런 거까지 뭐라 하냐.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힘든데 남이 잘 나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. 나는 지금 삼식이 밥 먹는 거 걱정해야 되고, 나는 지금 이번 달 월세도 걱정해야 돼. 누구는 잘 나간다? 이런 거, 좋아하지 않아요. 난참 웃긴 게 뭐냐 하면, 남이 잘 나가는 것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. 대한민국은. 뭐,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. 뭐, 돈을 많이, 누가 돈을 많이 벌건, 그 사람이 뭐 집을 샀건, 건물을 샀건, 관심이 없어요.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한테 일절 얘기를 안 해. 제가 방송에서 누가 잘 사는 거 부럽다 얘기한 적 있어요? 그냥 뭐, 사연 보낼 때 그런 내용이 있으면, 아우, 좋은 집 사진 이 정도 얘기하지. 꺼내지는 않습니다. 왜냐, 이걸 꺼내면 또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. 시청자 중에. 맞잖아요. 그것도 배 아파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. 거기다가, 제가 그런 것들에 오래전부터 관심이 없어요. 왜냐, 저는 어릴 때부터 뭘 알았냐면, 이런 거에 내가 눈독 들이면, 힘들게 살 거라는 걸 예감했기 때문에, 저 어렸을 때좀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, 누구랑 비교하는 거를 하면 내가 못 견딘다. 그걸 좀 일찌감치 깨우쳤어요. 그래서, 남 사는 건내 사는 건 다르지. 어? 돈 많은 사람이 뭐, 내 힘들게 산다고 뭐 관심을 가질 것 같냐. 그 사람이 뭐, 자기 능력껏 잃었는데, 그 사람이 잘된 거지, 내가 잘된 거냐. 나하고 어차피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닌데,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냐 해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좀 그런 훈련을 했어요. 신경 안 쓰는 거. 그래서 지금 살아보니까 좋아. 왜냐? 뭐, 누가 땅을 사서 뭐, 비싸게 뭐, 팔건 말건, 뭐, 그 사람 일이니까. 근데 한국 사람들 그게 안 되죠. 일반 사람들은. 내 주변 사람이 누가 갑자기 뭐, 잘 돼가지고 뭐, 좋은 데 들어가고, 아니면 이제, 좋은 집 사가지고 집값 올라가면 배 아프죠. 사실, 영끌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왜 많이 물렸냐면, 사람들이 뭔가 투자 지식이 많이 높다거나, 재테크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. 그냥 배 아파서요.
연결이 많은 이유가. 왜냐, 연결이 많아진 이유도 자세히 보면 A랑 B가 있어요. 직장 동료인데 A가 집을 좀 비싸게 주고 샀는데 몇 달 사이에 올라갔어. 그런 거 자랑하는 거야. 커피 마시면서. 야, 야 저번에 힘들게 던 아파트 있잖아. 예예. 그 아파트 이번에 얼마나 올랐는 줄 알아? 얼마나 올랐는데요? 2억. 2억. 예? 아니 어떻게 집이 그렇게 많이 오릅니까? 나도 신기하다니까.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나봐. 힘들게 들어갔는데. 축하드립니다 하는데 속마음은 이 자식이 집사가 2억 올랐네. 배 아프네. 나도 따라잡고 싶은데. 이런 마음 들어서 연구를 시작한 거야 사람들이. 진짜로.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거야. 그런 거. 누가 집 샀는데 몇 억 올랐대. 5억 하던 게 8억 됐대. 이런 얘기 듣고 열받아가지고 네가 그 정도 올랐어? 그럼 나도 따라갈게 해서 역을 같이 했다가 지금 싸그리 망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. 아무튼 이 주제하고는 상관없는데 조심조심해야 돼. 요즘에는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되고. 일단 돈 많은 거 자랑하면 돈 없는 사람한테 붙습니다. 무조건 붙어요. 돈 많은 분도 그거 하셔야 돼. 나는 돈이 많지만 생각보다 내 주변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.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. 당장 뭐 사업자금이나 모아놓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.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자랑하면 그런 사람이 무조건 붙습니다. 친한 척해요.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. 갑자기 이 사람하고 친하지 않았는데 얼굴은 봤는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. 근데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아유 반갑습니다. 언제 밥 한끼 해야 되는데 제가 약속 잡을 테니까 한번 합시다. 이렇게 갑자기 자랑해요.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. 뭔가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 친한 지인 중에 돈 부탁하면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? 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? 바로 거절이에요. 거절.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. 왜냐하면 한국 정서에서 뭔가 남이 한 부탁을 거절하면 난 굉장히 나쁜 놈이다. 이기적이다. 인간 말종이다. 이런 프레임을 씌우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거절을 못합니다. 근데 그런 얘기 들어도 거절해야 돼요. 거절해야 돼. 오히려 부탁하는 쪽이 더 나쁜 사람 아닌가? 왜 한국 사람 부탁을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지? 오히려 부탁을 거절했다 뭐라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 아닌가? 아무튼 한국 사람들이 돈을 빌려준 이면에는 그런 거예요. 체면 때문에. 이 사람 부탁 거절하면 내가 있는 그 어떤 조직 무리해서 나쁜 놈 될까봐. 어쩔 수 없이 빌려준 건 정말 수도 없이 많거든요. 지금도 많아요. 그래서 애초에 돈부터 거절 못한다 싶으면 아예 꺼지를 만들지 마요. 그냥 우리가 돈 자랑 같은 거 안 하면 그래도 그런 부탁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돈이 있어도 없는 척 해야 하는 거예요. 가족이고 뭐고 경제적으로는 절대 공유 금물입니다. 결혼했잖아요. 부부끼리만 공유한 거고 아시겠나요? 온갖 것들이 다 달려듭니다. 에휴. 진짜 없는 척 해야 돼, 이게. 없는 척. 근데 한국 사람들 기본적으로 약간 자랑하는 심리가 있어요. 있으면 뭔가 있잖아. 인증받으려고 자랑하는데. 그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. 자, 돈 있어도 없는 척 하다고 해서 무조건 뭐 거지가 살아. 이게 아닙니다. 자, 이 말 오해하신 분도 있는데, 있어도 없는 척 하다고 해서 뭐 정말 진짜 뭐 지저분하게 살고 진짜, 돈 땡기는 아파 안 쓰고 이게 아니에요. 제가 말한 건 뭐냐면 그냥 보통 사람처럼 다를 거 없이 지내면 돼. 예. 돈 있다고 해서 있잖아요. 어떻게 자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처럼 묻어가면 돼요. 묻어가면 돼. 그럼 없는 척 하는 거예요. 진짜 없는 척 한다고 막 일부러 막 헌옷 입고 막 신발 깨매 신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, 여러분.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있으면 있는 척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. 젊은 사람들. 왜냐 젊은 사람들이 나무식을 많이 하고 인증받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남자들은 돈 있으면 차로 가요. 이게 차랑 신발로 갑니다. 여자들은 돈 있으면 옷과 명품으로 가요. 왜냐 자랑하기 위해서 인증받으려고. 남자는 돈 있으면 차부터 바꾸잖아. 하수예요 하수. 물론 돈 있으면 차 바꿀 수 있는데 바꾸더라도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아 저 정도면 차 바꿀 수 있지 하는 것도 있잖아요. 뭐 준준형이나 준형 같은 거 그런 거 바꾸면 아 그냥 이 사람이 그냥
차 바꿀 때에서 바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막이 사람이 굉장히 허름한 차 타다가 갑자기 뭐 BMW M5 본다고 생각해봐요. M5, X7 이런 거 본다고 생각해봐.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. 어, 얘 왜 이러지? 로또 걸렸나? 야, 이 차가 뭐야? 1등 당첨됐어? 아니에요. 어, 그러면 뭐 카푸어야? 아니에요. 어, 그건 뭔데? 아, 저 이거 돈 모아 샀어요, 이거. 그 돈 투자하는 게 잘 돼가지고 한 대 뽑았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뭐 생각하는지 아세요? 야, 돈 있구나. 얘 돈 많구나. 나중에 뭔가 부탁할 거 있으면 부탁해야지. 이렇게 됩니다, 여러분.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세단 같은 거 샀으면 아, 차 바꿨구나. 아, 요즘에 국산 차 잘 나오네. 그러니까 이 정도로 치웁니다, 그냥.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. 뭔가 차도 보더라도 일반 그냥 세단 보는 거하고 뭐 고급 세단 보는 거 다르게 봐요. 그 놀래, 대부분 놀랍니다, 여러분. 친구 모임에 갑자기 어? 외제차 좋은 거 있잖아요. 뭐 포르쉐 마칸 같은 거 모르고 딱 와요. 그러면 다 놀랍니다. 나와요. 어, 뭐야? 정말 차 바꿨네? 야, 쟤네 잘 사나? 이 말이 자동적으로 나와요. 자동적으로. 남자도 궁금하실 거예요. 야, 쟤 원래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닝 모이지 않았어? 어, 그래. 알지. 차 뭐야, 저거? 아빠 차인가? 아, 정말 얼마 전에 차 바꿨다고 하는데 진짜인 거네. 뭐 좋은 일 있나? 바로 이렇게 물어봐요, 여러분. 그래서 돈 있다고 해서 갑자기 막 좋은 차를 확 바꿔버린다거나 갑자기 명품을 많이 산다거나 그러면 안 돼. 그냥 평범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사셔야 됩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